자, 이 중에서 정말 멋진 다이아몬드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. 제 눈에는 다이아몬드가 제법 큰 100캐럿 이상짜리가 하나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. 자, 약간의 핑크빛을 돌고 있고 그러나 화이트 색깔을 또 갖고 있는 투명도도 90% 정도 되는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확신이 듭니다. 자, 여러분 보이시나요? 아직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바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한 5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. 1, 2, 3, 4, 5, 스톱. 자, 그럼 이제 어디 있습니까? 아래쪽, 위쪽, 왼쪽, 오른쪽, 가운데 어디인가요? 자, 그러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.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, 자, 이렇게. 아이고, 저건 또 웬, 호호호호, 또 저기도 하나 있네. 아이고, 옆에도 있습니다. 야, 이거 옆에 거 하나, 일단 옆에 거부터. 네, 이거 큰 거 하나 또 나왔네요. 네, 자, 이것도 지금, 어이구, 제법 좋습니다. 근데 이제, 이거는 이제 러프 쪽이네요. 네, 이거는 그렇게 썰만하지는 않아요. 양만 많지. 가운데 잘라봤자 안에도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, 일단은 뭐 양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나 요거, 보이시나요? 찾으셨죠? 자, 확대합니다. 자, 그렇죠. 요거예요. 자, 오, 질이 좋습니다. 네, 질이 좋은, 아주 질이 좋은 편에 해당돼요. 네, 경도 확실히 나오네요. 만져보니까 딱 경도 나오네요. 열감 있고, 예, 공룡 모습을 하고 있고, 딱 보니까 얘가 눈 같아 보이네요. 코가 있고, 아, 요거 좀 관찰해 봐야 되네. 아, 요 눈이네요. 어? 이게 눈인가? 아이고, 공룡의 특징. 눈, 이렇게도 눈처럼 보이고, 이렇게도 눈처럼 보여.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. 기하학적으로. 창조물 가운데, 아, 진짜, 사람을 제일 잘 만들으셨지만, 아, 공룡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네. 기하학적으로, 완전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. 예, 테두리가 코가 이게 뿔인 것 같고, 이쪽인 것 같고, 아니면 눈이 꼬고,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, 그러면 여기 눈인데. 아, 예, 아주 요거는 좀 다이아몬드 모양을 조금 갖췄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아이고, 100캐럿은 넘을 것 같네요.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순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오도리에 다이아몬드 카페가 있습니다.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직접 데이터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.